한라산 기슭에 매립된 건축 폐기물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불법 매립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경보기가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마사회가 다음 달부터 국산마와 외국산마의 통합 경주를 도입하면서 국산마를 생산하는 제주형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라산 기슭의 숲속에서 이 병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이 병원 측이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도 불분명했다다 행정기관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기슭의 한 숲속에 버려진 20여 톤의 건축 폐기물.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한 병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병원 측은 공사에 앞서 한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30톤을 배출하겠다고 제주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전혀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물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처리 비용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장을 한번 봤었거든요. 주차장인가? 노쇼하고 네. 제가 독립으로 분리하시고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어디서 운반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네. 며칠 전에 가보니까 폐기물이 없었어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병원 측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개해준 또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네, 제가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죠. 배터리는 생각을 모르는데 거기가 운반하는 업체라 그러면 저희도 운반 업체잖아요. 다른 운반 업체를 소개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은 병원 측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 매립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다음 주에 병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제주시 회촌동 모 리조트에 머물던 46살 김모 씨 등 관광객 일행 7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제주시내 전통시장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관광객 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식약처는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잇따르고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양돈장에서 불이 나 4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경보기가 없다 보니 피해가 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양돈장에는 관리인이 있었지만 깊이 잠든 새벽 시간대다 보니 이미 불길이 번진 뒤에야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화장실 가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돼지가 짖더라고. 그 나와 보니까 저 끝에 금만사 그 자동차 끝에서 벌써 빨갛게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로 돈사두동 1,800여 제곱미터가 전소됐고 돼지 950여 마리가 죽어 소방서 추산 4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양돈장 분만실에서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그 분만실에서 그 화염이 났다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전기 등 뭐 기타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화재 안전 지킴이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비상벨이 울리는 화재 안전 지킴이가 설치된 곳은 도내 양돈장의 77%. 소방당국은 최근 5년 동안 화재 안전 지킴이로 제주 지역에서 15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며 농가에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마장에서 국산마와 외국산마를 함께 뛰게 하는 이른바 통합경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산마에 국산마가 밀려날 것이라며 제주 지역 경주마 생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 경마장에서 달리는 경주마의 70%는 국내산입니다. 값비싼 외국산마보다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 경주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다음 달부터 외국산 경주마 수입가격 상한선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높이고 국산마와 외국산마가 함께 뛰는 통합 경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마산업 매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정체 상태여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산마 잘 뛰는 말, 외산마 잘 뛰는 말끼리 뛰게 되면 경주의 박진감, 흥미도 또 더 나아가서는 생산이나 이런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국산마를 더 잘 만들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산마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이에 대해 국내산 경주마를 대부분 생산하는 제주 지역 농가들은 통합 경주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주 기량이 좋은 외국 산마가 우승을 독차지할 경우 국산마 가격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국산마, 외산마 통합 경주 편성이 시행된다면 국산마는 구매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생산 농민들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경마 산업을 지탱하는 축산의 마지막 보루는 무너질 것이다. 마사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행 전부터 생산 농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제주 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반짝추위까지 예상돼 외출하실 땐 보온과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주 전역에 올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욱 작기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이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올해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4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내 남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로 출발해서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악의 기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네, 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4.3을 공산주의 무장봉기로 규정했던 정종섭 장관의 비뚤어진 고집에 제주도민 전체가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은남 의원도 정부가 재심의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정립 연구 유족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올해 4.3 추념일 전에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로당 사령관을 비롯한 4.3 당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부적격 희생자를 재심사하는 것만이 무고한 4.3 영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딸기아트 어린이집 원화와 교직원들이 80만 원, 3대 전통 고기국수 김정숙, 김정미 씨가 30만 원, 제주시 원노형 청년회 강경흠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시 농협 새오름 등산회 김대석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이달 말까지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엽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김을동 최고위원 등은 모레 오후 제주공항 현장을 점검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을 청취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음 달에는 충원묘지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주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주 용암 해수산업단지를 시찰합니다. 제주도가 도의회 사무처장을 교체하면서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오승익 신임 사무처장이 일단 근무하도록 인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이 군 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독촉하는 공문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며 주민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을회는 군 관사도 해군 기지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인다면 결국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파출소 부근 일주도로에서 74살 김모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택시운전자 60살 김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하법소를 운영하며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허리를 치료하려고 자신의 집을 찾은 4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손님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2015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4,270명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1지망 학교에 87%가 배정된 반면 4지망 이하 학교에 3.9%가 배정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학교별로 입학 등록을 받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